Times. 사도스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스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워윅에 이어서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특집입니다. 독일 특집 역시 비싸요. 오늘은 더 비쌉니다. 오늘은 519만원. 근데 원래 저희가 사도스키를 많이 했었지만 이 가격은 조금 너무 비싸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지금까지의 사도스키와는 스펙에서 상당히 다른 점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스키 같은 경우에는 좀 팬더 스타일의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플레이트도 있고 크롬 플레이트도 있고 예, 피카드도 있고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민자에다가 뭔가 나무를 이렇게 독특하게 사용한 모델은 이게 처음이고 보통은 전에 저희가 2022년 11월에 사도스키를 다섯 대를 몰아 산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가격은 300만 원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380 정도 됐는데 오늘은 520입니다. 20% 할인을 적용해서 519. 그러니까 애초에 가격 자체가 다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했었던 사도스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379만 원이었던 21% 빈티지 PJ 베이스 스원 패쉬 모델이 80.5. 점수 좋네요. 가성비가 잘 나왔어. 왜냐면 그때 다른 악기 브랜드들이 더 엄청 비싸질 때 이 정도면 비교 우위 괜찮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승채 씨는 사도스키 사도 한줄평 엉망이군요. 네, 하이테크 빈티지. 그리고 사도스키 사도 좋은데? 좋냐? MJ 베이스는 77.5. MJ 머지아나 저의 겨울 MJ. 네. 저는 Shadow Stingski 쏘는 느낌. 그리고 21 프렛 빈티지 MJ 베이스 이건 78.5네요. 이란성 쌍둥이 세두스키 레이. 아 이거는 스팅 레이를 얘기를 했네요. 네. 그치 했던. 네 그러네요. 세두스키 레이 애쉬 5현 이건 395만원 가격이 좀 올라갔죠. 81점. 점수 좋습니다. MJ가 여기서는 미친 존재감 이렇게 주셨네요. 톤치트키 33. 네. 이 33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가능해가지고 시리즈 패럴렐 싱글 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다양한 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J 그냥 5현 레드 엘더바디 5현 이게 80.5. MJ 뭐든 정말 잘할 것 같은 베이스. 저는 펜더맨스키 펜더와 뮤직맨과 세도우스키 합쳤어. 펜더맨스키 이렇게 점수와 한 줄평을 드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수는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까지 아주 높은 점수대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얘네들과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가 많죠. 네, 스펙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그냥 단독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은 116.5cm 그리고 무게는 3.39kg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네, 두께 40mm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83mm입니다. 탑에 스네이크 후드가 올라가 있죠. 탑. 네, 화려한 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디는 토레파이드 스원프 애쉬입니다. 애쉬를 구웠어요. 그리고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C쉐입 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특수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나무들 찾아볼 수 없는 스펙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보통 넥은 그냥 뭐 메이플이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바디 같은 경우에도 뭐 바디가 애쉬 아니면은 뭐 엘더 뭐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오늘은 토레파이드 스원 패쉬에 스네이크 우드 올라가 있고요. 네, 헤드머신 사도스키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 기어가 맞네요. 네 그리고 사도스키 저스터너 3넛이고요 너트너비는 38.5mm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버드아이가 좀 콕콕 박혀있는게 큼직큼직하게 잘 보이네요. 그리고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1 니켈 실버 프렛에 사도스키 험 캔슬링 J가 4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MM 스타일 험버커가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사도스키 2웨이 일렉트로닉 베이스와 트래블 부스트가 있고요. 빈티지 톤 컨트롤 VTC가 장착이 되어 있고 볼륨 밸런스 빈티지 톤 컨트롤 이건 푸시푸시 푸시풀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트래블 앤 베이스가 쌓여 있죠. 그리고 VTC 노브도 프리앰프를 바이패스 시킬 수 있게 푸시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웨이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시리즈 패럴렐 싱글 코일로 네, 여러분들이 모두 변경을 하셔서 네, 저걸 저렇게 위로 올려놓으시면은 저기 싱글 코일이 되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정렬 네. 패럴렐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직렬 시리즈까지 이렇게 39x3 상당히 많은 톤 세팅이 가능한 그런 노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 게 많죠. 다양하게 들려주세요. 이거 중립으로 놓고 이제 얘는 EQ는 그 걸리는 게 없어요 중간에. 네. 그래서 이제 임의로 한 중간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싱글 먼저 픽업 두 개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싱글이었고 뒤에 픽업이 병렬. 픽업 둘 다 쓰고 있어서 아마 좀 차이는 이따가는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이제 시리즈. 좋습니다. 네, 이제 앞에 픽업. 앞에 픽업만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픽업해서 네, 톤 다 이거 베이스랑 트롤 다 올리고 들어볼게요. 뒤에 픽업 싱글입니다. 병렬 컴프 빵 먹은 것 같은 소리가 나네요. 그러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VTC 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바뀌면 시리즈 싱글 네, 볼륨 차이 VTC 빼니까 많이 확실히, 나요. 확실히 네. 많이 나네요. 네, 요 정도 진짜 많네요. 네, 진짜 뭐가 많아요. 좋습니다. 네. 슬랩 하나만 들어보고 다 올리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시리즈를 놓고 네, 바이패스 풀고 원하고 네. 아주 쫙쫙 붙네요. 진짜 컴프를 빡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다 올린 상태에서 시리즈를 했고 네. 네. 다 올린 상태로 하니까 컴프, 지난 네. 시간에 이제 뭐 워윅이랑 약간 어떤 그 독일 감성 그런 교집합이 느껴지면서도 더 컴프감이 많고 꽉 뭔가 이렇게 빡빡하게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근데 또 이게 저걸 풀면은 그 이거를 VTC를 풀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톤 레인지는 상당히 넓어요. 그런 부분이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반주를 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병렬로 놓다가 중간에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네, 발라드 아까 했던 1, 4, 4에서 2 넘어갈 때 3 밟고 네, 이거는 시리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톤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도우스키. 또 여기서 이렇게 묻네 발라드에서. 네. 와, 진짜 의외로. 야. 와. 기존의 사도우스키와는 일단 뭐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감성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승치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은 MM.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베이스. 야, 좋은데요. 아, 그 뭐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네, 저는 막 무슨 뭐 그런 브랜드 이름 합치는 한주판들 많이 들었잖아요. 뭐 팬더맨스키, 뭐 맞아요. 새도우 스키레이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아 오늘은 뭐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본 적이 없는 문파. 그래서 저는 사파스키. 사파스키? 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파 정파가 아니고 약간 사파 같은 느낌이죠. 네, 사도우 스키 말고 사파스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원래 항상 정파 얘기보다 사파 얘기가 훨씬 재밌어. 무협지 보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완전히 항목별로 다 똑같이 동점이 나왔네요. 오랜만입니다. 승채 씨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7, 승점은 80점. 이거 편의성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저 3 곱하기 3은 진짜 못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다 거의 정말 다 됩니다. 다. 네, 저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0점, 평균 80점 나왔습니다. 뭐 물론 사도스키에는 더 높게 나온 점수도 있기 때문에 80.5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낮게 나와도 78.5, 높은 건 81점도 있네요. MJ Ashy 5현이 81점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평소에 맞던 만큼 가성비가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수대를 맞춰놨어요. 아무래도 뭐 그만큼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서의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긴 있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사도우스키 메트로라인 21프렛 MM 베이스 리미티드 에디션 2022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가격을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웠죠. 이번에는 아이바네즈로 갑니다. 아이바네즈의 SR 프리미엄. 와우. SR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네 또. 네, 준비가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팬더로 갑니다. 팬더 재팬까지 예. 쭉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